스페이스 웹의 라이브러리, 그 크레이트 관리 시스템을 보기 전에 카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 짤막한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개념이 뭔지, 용어와 그 개념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add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add에 들어가서 이런 걸 만들어요. 카고 toml 파일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렇죠?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이 디렉토리 하나에 요 파일 하나만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 이 디렉토리에서 cargo new header 해서 하나의 header라고 하는 이름의 지금 바이너리 프로젝트죠? 바이너리 크레이트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재밌죠? cargo toml 우리가 만들어 둔걸 기초로 해서 위에 카고 락과 타겟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애들 프로젝트의 카고 TOML과 소스와 메인 RS가 만들어집니다. 재밌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건 생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죠. 이번에는 애들 말고 애들 원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지금 처음에 애들 하나만 있었죠? 멤버라고 할 것도 없이. 멤버즈에 애들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애드 원을 추가를 한 다음에 또다시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크리에이터를 하나 만드십시오. 애드 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요게 애드 원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애드라고 하는 바이너리 두 개의 크레이트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예요. 그러면 이 워크스페이스는 보통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 내에 하나의 바이너리로 끝나거나 하나의 바이너리와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있거나 또는 하나의 바이너리와 다수의 라이브러리가 있거나 그셋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어쨌거나 이번에 librs, addone의 librs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의 펑션을 public으로 넣어주세요. addone이라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애드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크레이트의 카고 TOML에 이렇게 경로를 지정합니다. 애드원 경로 지정하면은 이제 애드라고 하는 바이너리의 메인 RS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use add1 그죠? 이렇게 그 빌드 하게 되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제 애드원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바이너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쓸수 있는 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컴파일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add1 그리고 add1 두 개가 다 컴파일링이 되죠. 별도로. 그리고 unoptimized debug info target 개발 버전입니다. 특정한 뭐 하나만 특정한 하나의 크레이트만 내가 빌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external create in a workspace 외부에 있는 크레이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말하는 거죠. create io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고 싶다 할 때는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근데 add1에서 쓰고 싶다. 이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에서 쓸 때는 여기 카고 TOML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빌드하게 되면 얘는 어디 쓰느냐 하니까 add1에서만 쓸수 있어요. 그죠? 다른 add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건 얘는 라이브러리니까 라이브러리에서만 쓸 수가 있고 바이너리 크리에이트에서는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이너리 크리에이트에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바이너리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죠? 둘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받는 건한 번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AddOne에서 카고 TOML을 통해서 특정한 크리에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다. 여기서 그죠? 다운로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만약에 Add에서 쓰려고 한다면은 얘도 카고 TOML에 그 크리에이터를 지정해야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는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얘가 이미 다운로드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주는 것은 둘다 적어줘야 된다는 것. 그 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스페이스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단순한 것들이니까 한번 천천히 그냥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봤어요. 그다음에 14.4는 바이너리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15.5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딱히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공간 웹에서 다루는 것과 크리에이트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니까 러스트 커뮤니티는 크레이츠를 이용해서 코드를 공유합니다. 이게 크레이츠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서로 코드를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공간 웹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니까 그건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러스트 커뮤니티의 크레이트는 하나의 크레이트는 여러 모듈로 구성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모듈 하나의 모듈은 여러 개의 펑션과 데이터로 혹은 베리어블로 구성이 되죠. 그게 이제 러스트 커뮤니티입니다. 크레이트가 있고 그 속에 모듈이 있고 모듈 속에 펑션이 있는 이런 구성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 웹은 그냥 펑션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모듈도 없고 크레이트도 없고 오직 펑션. 그 펑션은 퓨어거나 인퓨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그 모듈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듈도 없고 크레이트도 없고 라이브러리도 없어요. 그냥 펑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은 수십만 개의 펑션들로 구성된 하나의 어떤 생태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수십만 개 혹은 수만 개, 뭐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펑션들로만 구성된다면 이게 모듈이나 크레이트가 없이 어떻게 펑션들로 서로 간에 구별이 되느냐는 거죠. 이름에 중복되는 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 펑션을 어떻게 찾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건데 일단 모든 펑션은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No duplication. 하나의 펑션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각각의 펑션은 고유한 IP 주소를 가져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비슷하게 메시지 체인이라는 걸 공부했었죠. Secure Scuttlebutt. 그죠? 메시지들도 체인을 했었잖아요. 얘는 블록을 체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페이스 웹 펑션은 펑션들이 체인을 이룹니다. 펑션 체인이에요. 그게 소셜 펑션들입니다. 이렇게 펑션들을 체인으로 하는 이유는 한번 스페이스 웹에 들어온 펑션은 절대 그 코드가 위조나 변조될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럼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업데이트는 그냥 새로운 펑션을 새로이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같은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이름은 같은데 IPv6 주소도 같아요. 단지 버전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펑션들의 체인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름과 기능이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과 예를 들어서 이름은 중국집 관리 펑션인데 그 내용은 자동차 타이어 교환이다. 알고리즘이 들어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페이스 웹에 추가되는 펑션들은 그 기능과 이름에 매칭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성능평가 또 성능평가 성능 테스트죠. 매저 우리 테스트할 때 매저 테스트 항목이 있었죠. 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거친 다음에 스페이스 웹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예. 그리고 모든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나 외부 크레이트를 여기 기존이잖아요. 기존 러스트의 외부 라이브러리 외부 크레이트는 그냥 외부 펑션으로 통일됩니다. 그죠? 각각의 펑션은 고유한 IPv 주소를 가지고 있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과 기능은 매칭이 되고 그리고 모든 개발자들은 자신이 퍼블릭으로 외부에 공개한 펑션을 딕셔너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딕셔너리가 뭐냐니까 스페이스 웹에 수록된 모든 펑션들을 기록한 장부인 레즈가 되죠. 이거는 블록체인의 레즈예요. 장부입니다. 누가 어떤 펑션을 만들었고 그 펑션을 외부에 공개했고 그 날짜는 언제이고 한 것들이 다 기록됩니다. 말 그대로 사전입니다. 하나의 이름에 대응하는 펑션은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페이스 웹 그 자체가 그대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모듈도 없고 라이브러리도 없고 클레이츠도 없이 오직 펑션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령 펑션 이름이 뭐 마이 펑션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마이 펑션이라고 있는데 얘는 인풋이 어떠하고 아웃풋이 어떠하고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이렇고 기능은 어떠하다는 설명이 있겠죠. FN에서 있는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니까 홍길동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홍길동.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서
요 인풋 타입도 특정한 인풋이 있고 특정한 아웃풋이 있을 거예요. 뭐 특정한 스피시픽, 특정 인풋 입력, 특정 출력 이게 돼 있죠. 그런데 인극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슷한 같은 특정 입력과 특정 출력을 가지고 있는 비슷하거나 좀 다른 유 펑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두 개의 펑션은 기능이 서로 같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입력과 출력도 서로가 같아요. 홍길동과 임꺽정. 임꺽정. 두 명이 공개한 두 개의 펑션들이 기능과 기능이 같다. 그렇다면 성능을 평가합니다. 성능 평가죠. 성능을 평가해서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딕셔너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스페이스 웹에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펑션들은 특정한 입력과 특정한 출력을 갖는 코드들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것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나 임꺽정이 이렇게 만들어뒀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번에서 성춘향이 또한 비슷한 이번에 세 번째 펑션을 만들어서 출력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페이스 웹은 또다시 임꺽정의 코드와 성춘향의 코드를 서로 간에 벤치마킹, 매즈를 합니다. 성능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성춘향께 더 좋다 그러면은 임꺽정 것은 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과 고유한 IP를 성춘향에게 넘겨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임꺽정의 코드, 이 코드에 의존하고 있던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프리징이라고 그러죠. 얼음처럼 딱 굳혀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임꺽정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용하지만은 새로이 이 코드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춘향으로 리다이렉트 되도록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 웹의 크레이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스 공유 체계입니다. 따라서 러스트의 크레이츠보다도 훨씬 단순해요. 스페이스 웹은 이름만 있으면 알면 됩니다. 이름만. 그 이름만 알면 되고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입력을 넣어서 어떤 출력을 갖고 싶다고만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펑션을 찾아서 줍니다. 그죠? 그런 펑션이 있다면은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그죠? 밀가루를 넣어서 밀가루 반죽이 나오는 그러한 펑션을 내가 요구한다. 그러면 입력은 밀가루, 출력은 밀가루 반죽 되는 펑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러한 펑션이 교반기라고 하는 펑션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찾는 펑션은 적어도 그 입력과 출력에 있어서 가장 옵티마이즈, 최적화된 펑션이고, 매저 결과, 측정 코드의 실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